겨울옷을 껴입어도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고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 충남 서해안과 호남, 제주엔 내일까지 눈이 올 전망입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 지원방송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른 아침 새벽 시장.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상인들이 난로 옆을 떠나지 못합니다. 난로를 더 준비하고 불을 피워 추위를 피해보지만 손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. 상인도 절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거의 안 나오신 거예요, 오늘. 여기가 꽉 이제 맵고 차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안 나오셨어요. 어제 태어난 쌍둥이 송아지는 방한복에 목도리까지 둘렀습니다.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가축들도 겨울 채비에 나섰습니다. 앞으로 더 추워질 상황에 대비해서 방한복을 입히고 열광등을 틀어주며 바닥도 청결을 유지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철원의 최저 기온이 영하 11.6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에 한탄강도 얼었습니다. 고성 향로봉은 영하 17.9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. 대관령 영하 13.2도, 춘천 영하 9도 등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.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2일 아침까지 지속되겠으며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한편 서쪽에서는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일 오후까지 충남과 전라권,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에서 10cm,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, 광주와 전남 서부가 2에서 7cm, 전남 북동부는 1에서 3cm 등으로 예보됐습니다. 지원 뉴스 오재성입니다.